네, GPS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글로벌 투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프로퍼티 맵스라고 해서 저희가 GPS라고 이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돈 오늘은 버는 데는 아무래도 국내가 없는 거죠. 그럼요. 또 최근에 보면 그 아크인베스트의 우주항공 관련한 ETF 그러니까요. 이야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또 흐름을 보는 건뭐 국내 투자하더라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ETF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김진영 연구원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해 바뀌고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지난 한 해를 쭉 정리해보고 올해는 어느 쪽으로 저희가 좀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 한해 ETF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땠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지난 한 해를 일단 정리해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19도 있었고, 또 미국 대선이라는 굉장한 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코로나는 다양한 산업 지형을 바꿔놓았고, 또 거기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면서 자산 가격 자체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좀 극복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규 테마들, ETF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됐고요. 어떤 특정 테마들은 작년 한해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를 좀 보시면 이제 미국 대선이 향후의 정책 방향성을 전망을 바꿔놓으면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이제 바이든 시대가 본격 예고됨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군으로 선제적인 투자도 많이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이제 주요 지수 수익률을 먼저 보시면 S&P 500 지수가 약 16%, 다우 지수가 약 7%, 그 나스닥이 43% 정도로 굉장히 큰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이 ETF 시장이 작년 한해 굉장한 이제 수혜를 받고 변동성을 잘 즐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해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ETF 시장의 총 자산이 7조 6천억 달러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약70% 되는 시장을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ETF 시장을 보면은 동기간에 자산 규모가 5조 4천억 달러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2019년 대비해서도 약 24.5%에 라는 AUM 확대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만 약 300여 개의 신규 ETF가 설정이 됐는데요. 이는 2015년 이후로도 역대 최고 수치라고 할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사실 이 ETF라는 것은 하나의 투자 비이클로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한 해를 보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작년에 글로벌 ETF 시장은 굉장히 커졌다. 네, 맞습니다. 근데 ETF 시장을 좀 움직였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세 개, 다섯 개, 뭐 키워드들. 그 키워드 우리는 뭐세 개만 할까요? 그래야지 다 기억을 하니까. 키워드 세 개는 뭐였을까요? 제가 이제 2020년에 글로벌 ETF 시장을 쭉 보면서 굉장히 두드러졌던 특징들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테마형, 테마 ETF. 두 번째는 액티브 ETF고요. 세 번째가 ESG ETF,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자세히 보죠. 먼저 첫 번째가 테마예요. 네, 먼저 이제 2020년도에도 이 테마형 ETF로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ETF라고 하면은 사실 ETF 발전 초기에 했던 지수형 투자, 뭐 S&P 500 지수를 줬는다던가 아니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렇게 전략, 인덱스 전략으로 만들어진 그런 ETF가 있었다면, 이 테마형 ETF는 말 그대로 특정 테마, 특정 산업군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나 뭐 Z세대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세대들이 굉장히 이런 테마형 ETF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작년에 이 코로나19로 산업의 혁신이 가속되면서 그 과정에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고 또 빨리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나 특정 산업군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테마형 ETF의 시장을 견인했는데, 글로벌 X, 이제 최근에 이제 테마형 ETF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글로벌 운용사인데, 여기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미국 내총 36개 테마 ETF가 신규 출시되면서 총 운용 자산, 전체 자산은 약 천억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의 이 테마형 ETF 전체 AUM이 590억
4억이었는데 네. 이 4분기 동안 한 해를 걸쳐서 보면은 거의 1000억 달러 이상까지 확대되면은 4분기만 해도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작년에 전 세계 코로나 피해가 증폭되면서 그 자세히 어떤 테마 ETF들이 실시했는지를 네. 보면은 특히 코로나 수혜 ETF들이 많이 출시가 된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격 학습, 원격 근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뭐 클라우드라던가 뭐 원격 근무 관련한 테마 ETF들 또 인공지능 관련한 ETF들이 확대가 됐고 또 여기에 이제 코로나 같은 어떤 전염병의 확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런 헬스케어 쪽으로 관심이 증가하면서 헬스케어 안에서의 세부 ETF들도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기존에 출시됐던 뭐 헬스케어 테마들을 보면은 뭐 희귀 질환이라든가 뭐 암 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제 그리고 또 어떤 의료기기나 의료보험 서비스 이런 데 위주로 테마형 ETF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의 진단 또 뭐 치료 이런 부분에까지 테마가 세부적으로 구체화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장됐다. 네, 확장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또 변화가 확산되고 좀 세분화됨에 따라서 이런 테마형 ETF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파생될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투자 테마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형 ETF가 나오는 것은 이제 저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제 ETF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종목들을 바스켓을 만들고 네. 그것을 이제 지수를 만들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지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상장을 시키는 네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눈에 띄게 나왔던 것이 바로 액티브라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액티브 ETF는 현황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까워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사실 저희 작년에 한번 또 액티브 네. ETF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예, 예. 사실 그때만 해도 좀 이제 시장이 반신반의가 네. 많이 됐었는데 그 배경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ETF라고 하면은 보통 패시브 전략을 그렇죠. 따르고 사실 액티브 ETF 시장은 아직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ETF 시장의 약 3%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한 건데 여전히 3% 정도 네 여전히 네. 작은 비중인데요. 그게 높아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튜이션이셔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에 사실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네. 다양한 이제 제도들이 나타난 게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네. 놀랍게도 작년 미국에서 신규 출시된 약 300여 개 ETF 중에 절반가량이 이 액티브 형태로 출시되었고요. 그 배경에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것들도 있고 또 이제 투자자들이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알파 수익에 대한 굉장히 니즈가 확대됐음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해 2019년이죠.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최초로 ETF의 그 포트폴리오 어떤 주식들을 사고 팔았는지 그 어떤 비중으로 투자했는지 그가 이제 PDF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운용 모델을 승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 4월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PDF를 뭐 기존의 액티브 펀드처럼 분기에 한 번 정도로 공개해도 되는 그런 액티브 ETF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공개가 이제 문제되었던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매니저들의 운영 전략이 노출되거나 네. 선행 매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미국의 이제 이런 제도 변화들이 글로벌 ETF 시장 내에서 이런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운용의 투명성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투명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과거에 보면은 저게 있어요. 저기 그 레버 카운트. 네, 네. 레버 카운트 처음에 자문형만 나왔단 말이에요. 자문형만 나오니까 자문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그 자산관리사들은 계속해서 고객한테 가이드를 하는데 고객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가지고 네. 이제 1인명을 한 거예요. 자문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견제 균형이 되는데 네. 1인명을 하게 되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액티브 ETF도 어찌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투명성이 굉장히 저해가 돼서 난 나중에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투명성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도 굉장히 잘하는 액티브 ETF가 있거든요. 사실 성대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그 아크 인베스트가 완전히 PDF로 공개하는 거기 다 공개해요. 거긴 무조건 다 공개해서 매일매일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어떤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니까 그 관심 더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냥 직접적인 매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아크 인베스트 수장인 캐시우드는 이제 사실 액티브 ETF든 뭐 패시브 ETF든 이 ETF 시장은 사실 투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액티브 ETF가 성장할 수 있었던 작년의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알파 수익 요구가 확대되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기여한 그런 펀드 운용사가 아크 인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아크 인베스트의 ETF 시리즈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파괴적 혁신 기술에 투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패시브 ETF도 출시를 하는데 굉장히 숫자가 적고 그 액티브 ETF도 사실 지금 전체 5개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5개의 ETF로 지금 ETF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의 액티브 ETF의 상위 수익률을 보면은 1위부터 5개까지 다 이 아크 인베스트의 액티브 ETF들이 차지를 했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ETF 시장 내에서도 연간 탑3 안에 이 아크 인베스트의 ETF가 총 3개가 거론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크 인베스트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굉장히 초기에 많이 유명을 해진 건데 특히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비중이 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아크가 이제 처음 출시되었던 이제 2014년 10월에는 테슬라 비중이 약 3.7% 정도였는데 2018년 한때 10월 한때 12%까지 확대가 됐었고요. 그 이후 현재까지 뭐 10% 내외에서 비중을 좀 유지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슬라 비중이 현재는 약 9% 정도 약간 줄었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주식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한 9%지만 여전히 1위로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 외에는 스트리밍 기업인 루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와 인비테. 그러니까 최근에 이 유전자 편집 관련한 기술 얘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최근에 투자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준히 투자해 왔다는 점이 놀랍고요. 또 핀테크 혁신 기업인 스퀘어, 그리고 원격 의료 플랫폼인 텔라닥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크가 최근에 화제가 된 게 우주 관련한 그런 액티브 ETF 하나를 더 출시한다고 해서 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 그리고 미국 내 우주 방위 산업 관련 기업들이 이제 편입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이 주식형 액티브 ETF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채권형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이 액티브 ETF의 출시를 작년 7월에 거래소에서 이제 주식형으로까지 이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의 제도 완화에 힘입어서 작년에 국내 시장에서도 세종의 액티브 ETF 주식형으로 출시가 되었고 또 올해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다양한 이제 운용사에서 액티브 펀드 운용사에서 이런 액티브 ETF를 출시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에서는 그 아크라는 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 조금 더 활성화됐다라고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테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가 워낙 테슬라를 원래 이제 초반부터 어려울 때부터 담아왔던 거라서 그게 한번 빵 터지면서 아마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싶고 그 또 포트폴리오를 매일 공개한다고 하니 그에 따른 선순환도 사실 있을 것 같네요. 자랑할 만하죠. 수익률 좋은데. 그렇죠. 이제 또 어떤 상품들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식형 액티브 ETF 펀드 그쪽으로도 뭐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하니 일단은 뭐 트렌드라는 측면에서는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합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테마 액티브에 이어서 ESG를 꼽아주셨어요. 저희 지난해에도 몇 차례 ESG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ETF 관련해서 이제 ESG라는 그 키워드는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정말 이 2020년에 ESG를 빼놓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올해 더 관심이 뜨거울 것 같아서 또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ESG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향후에 이제 바이든 시대가 본격 예고되고 또 유럽에서의 어떤 그린 뉴딜 빨라지면서 관심을 계속 오래 받을 테마인데요. 그래서 채널K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었고 네. 보시면은 ESG ETF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출시된 약 700여 개 ETF 중에서도 1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내에 ESG 테마 ETF가 약 100여 개까지 확대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이 ESG 펀드를 운용하고 출시하고 있는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자사의 모든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에게 투자 전반에 이 ESG 요소를 고려 하도록 방침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이 방침을 잘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철회나 어떤 이사회의 어떤 주주로서 행동주의로서 많이 개입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ETF 안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좀 가장 두드러졌던 테마는 바로 이 요소, 이제 환경을 그렇죠. 네.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약 100여 개의 미국 ESG ETF 안에서도 약 25개가 이 청정 에너지 환경에 특화된 ETF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키움 투자자분들께서도 네. 뭐 TAN이라던가 QCLN, 뭐 PBW, ICLN 이런 거를 이미 많이 투자하신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런 ESG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제고되고 여기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정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바이든 임기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ESG나 그린 투자에 대한 관심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유럽 쪽에서는 이제 ESG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공시를 더 강화해라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국내의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국내 ETF 시장 네, 네. 또 특히 국민연금도 ESG와 관련된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우리 시장에서도 ESG가 굉장히 연초부터 화제였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11월에 연금에서 이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던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국민연금이 오늘 2022년까지 ESG 기준을 반영한 운용자산을 전체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와 더불어서 기존의 직접 운용자산에 주로 적용했던 ESG 기준을 2022년까지 주식, 채권, 위탁 운용사 선정 시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어떤 운용 자산에 편입되기 위해서 ESG 경영을 적극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바로 이제 발표된 내용이 금융위와 이제 거래소에서 ESG 공시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ESG에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국내에서도 금융위와 거래소에서 이 방안을 아예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2025년부터 자사 2조 원 이상이 되는 코스피 상장사들은 ESG 공시를 의무화해라라고 했고요. 이게 2030년까지는 30년이 되면은 코스피 전 상장사에 대해서 이 공시 의무화를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2025년부터는 기업들이 실제 기존에는 이제 매출액 ROE, 순이익 등의 재무 정보를 공시를 다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E와SG의 이런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도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를 해서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자율공시이기 때문에 사실 앞서 나가는 기업들 또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국내 기업들도 홈페이지에 ESG 관련된 또 경영 정보를 보고서로 이제 공시하기도 제공하기도 하고 게시해놓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그냥 마케팅용으로 좀 쓰여지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이것이 근데 이제는 의무화로 변경되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2025년까지 이런 관련한 ESG 관련한 재무정보, 비재무정보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글로벌 선진국,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는 일단 영국, 유럽에서는 영내의 금융사에 대해서는 의무 공시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도 2025년까지 홍콩 내의 금융기관과 상장 기업들에게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라고 했고요.
사실 근데 오히려 이제 미국은 아직은 자율공시고 네. 오히려 이제 ESG 관련된 의무공시에 대한 뭐 제도적인 어떤 예고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ESG 관련된 요소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미국은 그 아마 늦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아, 신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저기 그 환경이라든지 소셜 이런 거 없이 돈만 벌면 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더 부각이 됐었는데 그렇죠. 네, 뭔가 바이든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블랙락 말씀드렸던 이제 블랙락이나 뭐 스테이트 스트리 같은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을 굴리고 네.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장 참가자들이 이쪽 관련해서 요구와 제도 마련을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는 거의 8조 달러를 네. 금융하기 때문에 그 에 해당하는 뭐 다양한 펀드들 그 속에 속하는 다양한 기업들은 이 요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앞으로 미국 내에서도 좀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지난 한해 ETF 시장 정리를 쭉 해봤어요.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졌고 특히 그 안에서 미국 시장의 팽창이 놀라웠고 그 안에서 보면 이제 테마, 뭐 액티브, ESG 이런 쪽으로의 키워드가 각광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야기 듣다 보면 뭐 테마도 그러합니다만 액티브나 이제 ESG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요. 들어요. 올해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2021년에도 여전히 ETF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액티브 시장에서 좀 유출된 자금이 ETF나 어떤 인덱스 등 패시브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블랙락은 2030년까지 이제 글로벌 ETF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어서서 12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약 7조 6천억 달러니까 굉장히 더 빠르게 더 대규모의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 거고요. 특히 요즘과 같이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이런 신규 유형과 신규 테마의 상품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앞서 살펴봤던 어떤 ESG, 또 액티브, 그리고 테마형 그런 전략은 향후 ETF 시장에서도 꾸준히 활발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 ETF 시장에서 이제 저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금 운용 규모가 더 큰 기관일수록 ETF의 선택 시에 이제 비용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지금 네. 알려져 있는데 이를 반영해서 이미 많은 운용사들에서 수수료 인하에 좀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 IVB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요. 네. 이 ETF의 운용 수수료를 지난해 블랙락이 지금 원래 0.04에서 원래부터 낮았는데 또 0.03%까지 인하를 하면서 이는 업계 내에서 사실 뱅가드라는 운용사가 굉장히 저보수의 ETF를 많이 출시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계속 인하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더 저렴한, 그리고 더 다양한 그런 ETF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좀 같이 포함해서 네. 갖고 왔는데요. 브로드브릿지라는 곳에서 전망한 이제 AUM이 100만 달러 이상, 10억 원 이상에 되는 AUM을 운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10% 이상을 ETF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금융 자문들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향후 2년간에 ETF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3%, 그리고 이미 지난 2년 동안 ETF 비중을 늘렸다고 대답한 비율이 약 80%로 집계됐고요. 이런 이유를 살펴봤더니 ETF 투자를 확대한 이유로는 비용이 저렴하다, 또 세제 혜택이 있다, 전략과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산군으로 보면은 미국의 주식형 ETF의 발행과 투자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향후에도 이제 ESG라던가 미국 외의 선진국 주식 또 회사채 ETF의 발행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21세기는 ETF 시대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저기 그 개별 종목들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간접 쪽에서 이제 직접 넘어오긴 했지만 이건 네.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ETF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면 말고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 지난해 이야기됐었던 ETF들이 굉장히 많죠. 뭐 앞서 이제 봤던 TAN 뭐 그런 네. 것도 이야기 많이 됐었고 뭐 ICLN 그리고 QQQ 이런 것도 계속해서 이야기됐던 ETF고 아크에서 나온 ETF들도 네. 뭐 이야기 많이 됐었는데 올해 혹시 좀 지금 이제 연초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 키움 해외 주식 해시태그라는 연간 전망을 네.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 네. 거기에 ETF 안에서도 이제 세 가지 테마에 주목해보자라고 해서 보고서를 보시면은 개별 ETF 종목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아, 네. 첫 번째 테마가 디지털 인프라고 디지털 인프라? 네, 두 번째가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세 번째가 경기 회복 관점에서 아, 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인프라라고 하면은 이제 경기 회복의 본격 이제 코로나 19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이제 경기 회복이 다시 나타나면 사실 기존에 투자하지 못했던 작년에 못했던 뭐 5G라든가 어떤 데이터 센터의 어떤 설비 투자가 다시 기업들에서 나타날 수 있고 이 방향성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을 감으로써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뽑았던 것이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SOXX라는 그런 ETF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관련한 IT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이제 별칭을 지었지만 그 안에 결국에 보면은 뭐 클라우드라던가 특히 이커머스 관련된 ETF들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이기도 한데 사실 이 시장은 아직까지 성장할 룸이 이제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약 80% 남아있고 그리고 향후에 한번 이제 소비자들이 이커머스 시장을 경험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게 좀 네. 무서웠던 게 작년에는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글로벌 뭐 선진국가, 신흥국가 할 것 없이 이 이커머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기술을 한번 활용해 봤더니 너무 편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제 그렇게 고착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ETF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온라인 소비 관련한 아이바이라는 ETF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주목한 거는 이제 신흥국 이커머스 시장도 신흥국. 이제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선진국도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지만 특히 뭐 남아공이나 뭐 인도 이런 큰 시장 안에서의 초기에 이제 시장을 자리 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신흥국 이커머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뭐 EMQQ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 꼭지였던 그 경기 회복관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ETF 하나는 인프라 투자할 수 있는 ETF 인프라라고 하면은 이제 뭐 건설 기계가 장비가 네. 들어오면서 다시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수혜 볼 수 있는 ETF도 있고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네 전통적인 네. 인프라 투자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2021년 유망 테마로 좀 보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경기 회복 관점에서 소비재들 관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고서를 좀 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짧게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도 정리가 돼 있고 ETF 티커들도 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TF 시장 뭐 큰 틀 안에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것들 봐야 할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들어봤습니다. 김진영 연구원과 함께 오늘 GPS 진행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